도착했다. 남윤자. 오고 있었나 봐요. 되게 길게 쓴다. 아니 나 칸이 여기서 끝났는데. 우리 같은 친구 없다. 김여섭 첫 전시회. 아 여기네, 이거네, 이거. 근데 아, 예진이는 나도... 그래도 좀 성의는 없는데. 야 내가 성의 있지 성의. 왜냐면 나 왜 성의 없어? 나 완전 잘 아니 봤구만. 얘가 일단은 이 칸을 채우기 그래. 위해서 글씨 포인트를 키웠어. 아 나 그래. 원래 글씨가 이래. 멋지고 이게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약간 좀 keep it up bro. 굳이 안 써도 되는 그러니까. 내용이었잖아. 진짜 쓸데없는 내용. 자간도 넓고. 나 원래 글씨야. 그, 평소보다 작게 쓴 거야. 이렇게 크게 쓸 필요 있었나? 그치. 굳이 그치. 굳이. 난 날짜까지 썼어. 선우 자주 매요? 아니, 안 봤잖아. 해남 포인트 있어. 선우 해물아 들어올 때 소파 열어. 그 옛날에 그 학교에서 있었잖아요. 찍었습니다. 장노출이라는 컨셉으로. 장노출 이거 봐 이렇게 된 그게 장노출이에요? 이게 장노출이에요. 그래서 일본에서 장이 길장이에요? 길장. 아, 아. 그런 거 같았어. 길장네. 어서 만든 사진이고. 노출이 너무 과하면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? 과하면은 너무 밝게 찍히고 적으면 어둡게 찍히고 그러니까 적정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하는 게 중요한데 너무 신기하다. 가까운데 있었던 아침에 인간이 들어가서 그 그럼 소피 언니 가운데 아마 안고 어디에 서포가 지금 티가 안 되겠다. 여기다 해야 되나? 대장님, 아, 맞는 거 괜찮은데? 오케이, 좋아. 삐뚤어졌어. 오, 여기 카메라. 중간에 찍어봐. 중간에 찍어봐. 진짜 마음에 드는 거는 뭐야 나 찍었네. 해석에다 한번 찍어줘. 왜 이렇게 찢어졌어? 아, 네. 머리띠가 너무 귀엽다. 어 맞아 맞아. 머리띠를 잘했다. 이거 하나씩 가질까? 저 안에 넣으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? 통통해진다. 얼굴이 이상해. 여기 해봐 한번 해봐요. 어, 되게 통통해지네. 원래 통통한 거 있어.
하지만 한 시간을 찍었습니다. 와, 진짜. 축제 잘하고. 파이팅! 한 대씩만 때리면. 파이팅! 안녕. 뒤통수 한 대씩만 때릴게요. 빨간 분이. 뒤만 안 돌아보면 완벽한 여자. 빗자루를 왜 달고 다니시죠? King's Cross. 자리 있어? 很好喝，很好喝，很好喝，잘한다. 잠깐만, 12월. 그러니까 이거지? 시험 기간에 어쨌든 주말 무조건 빼달라고 말씀드리고 7일 날에 결혼식 참석하고 8일 날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거는 그거는 완전 괜찮을 것 같아. 그거는 비행기 있어. 아침에 언니 결혼식. 언니 가면